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6월과 7월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은 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에서 보면은 상반기의 포트폴리오를 하반기를 위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셀인 메이 5월에는 팔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앵커 리포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잘 넘겼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특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뭔가 하나 이슈가 나오면 여기에서 반응이 너무 커요. 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제가 지금 1분봉 차트로 지금 말씀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때 이 나바르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제 끝났다. It's over라고 얘기를 했을 때 푹 꺼져버렸습니다. 이때 10시. 그때서 이게 뭐냐.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 이제 이 앞으로는 시장 이제 난리 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오후에 그냥 말끔하게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 부분의 흐름을 보려면 나바로 국장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의 발언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정정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 중에선 이런 게 나왔습니다. Deal is over. 끝났대요. 오, 이거 그럼 미중 무역 분쟁. 이거 그럼 경기 더 안 좋아져.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극렬하게 격렬하게 지금 미중시 쪽에서 선물시장이 반응을 했고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것을 보고 이 국장만 지금 현재 당황했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놀라서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중국과의 협상과 협상은 계속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중국이 좀 잘 해내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바로 이런 나바르 국장 기사가 나오고 증시의 반응을 본 다음에 한 30분 전후로 해서 트위터를 이렇게 날리면서 증시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오, 다행이다.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해외 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북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격렬했던 반응들, 뭐 지금 현재 경협주라든가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하나 한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꾸준하게 계속 끝을 모르고 올라가다가 소식이 나오자마자 정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에 코스닥 시장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나 이슈에 너무 격렬하게 반응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때맞춰 나오는 이 연기금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6월과 7월에 지금 사이에 들어서면서 6월 말에 하반기를 겨냥해서 좀 지금 현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이런 전략들을 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쭉 영어로 놨는데 이걸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최근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 그러면은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을 빼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가야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액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최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 이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봤더니 42조 원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만한 자금이 최대 92조까지 보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자금 꽤나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네. 이거 불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유동성, 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상반기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현재 대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빈훗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밀레니얼 세대들, 미국 쪽에서는 자금이 거의 뭐 주식시장의 중심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동이 됐었고요. 코로나19 전에는 각 기업들, S&P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연기금이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쪽을 계속 채워넣으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 개가 크게 로빈훗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금을 수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대편에 있었던 게 기관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기관의 큰 손들.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베이비 부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투자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뭐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이랬던 기존의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수가 주가가 복원되는 과정에서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대치적인 모습에서 지금 우리는 기관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끌어올렸던 이런 자금들이 바로 상반기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기관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뭐 큰 손들이 더 들어온다면 수급은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좀 제동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6월 말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이 만 포인트를 돌파했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너무 잘 갔는데요. 24일이죠, 어제죠. 그때는 오히려 주식형 ETF 자금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브로드마켓 등등 보시면 주식형 쪽으로는 지금 현재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ETF 쪽에서 나타났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형 쪽으로 회사채나 채권형 쪽으로 지금 현재 ETF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또 집계가 되면서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ETF뿐만 아니라 펀드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펀드의 자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수급이 사실 유동성이 펀더멘털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서 주식을 사자라는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펀드 쪽을 보면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동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이 6월부터 지금 나타나게 5월 이후부터 연동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많이 볼만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펀드 쪽으로 자금 주식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빠지면은 오히려 좀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더 빠져나가겠는데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지금 큰 자금들의 리밸런싱이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로빈훗의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정부에서 기준으로 봤던 600달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연방정부에서도 줄게 그게 600달러 1200불을 받으면서 이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하지? 주식하자.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7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의회에서 더 지속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은 7월 31일 날 종료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반기로 들었으면은 자금이 나올 때가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연준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더 이상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 투자 핵심 동력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여기였죠, 여기. 예.
연준입니다. 연준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의회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런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업수당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 여러분, 의원님들 추가 부양책 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 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가 개별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동성 지원의 적절한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진정한 경제 회복이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관은 뭐 그럴 수 있어. 기관 안 들어왔던 거 또 안 들어오면은 뭐 순환매 생각할 수 있고 종목별로 보면 되지. 근데 좀 이쪽에서도 약간은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트위터를 들어갔거든. 잘 알고 계시죠? 포트노이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인사가 돼버려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오늘 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나만 주식에 어떤 손실을 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쭉 보시게 되면은 the switc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러니까 월가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 그들은 돈을 잃지 않고 우리들이 돈을 다 잃는다. 개인들이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저는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거 실업수당 받는 너를 쫓아서 주식 매매를 했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봐. 그게 통하나. 이러면서 좀 약간 민감한 반응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얘기도 있으면서 혹시 이분들도 증시 피로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수급적인 여건에서는 이건가 저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인사이트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길을 모아서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관망을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젠 주식을 팔지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좀 이런 거 좀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전략은 실적을 보는 투자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한 종목을 보는 것과 유사한 전략이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지금 실적으로 2분기 호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면은 지금 헬스케어라든가 필수 소비라든가 이쪽으로 좀 언택트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구나. 성장주의자 실적주로서의 종목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스닥만 올라갔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센 이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미 대세였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 가속도를 붙여줬을 뿐이지 이것은 대세였기 때문에 이들 쪽이 성장주라는 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나스닥을 만스닥이라고 했습니다. 만스닥의 의미 지금 현재 만스닥이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스닥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이쪽에 소위 말해서 실적 성장수가 많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조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스닥이 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더 센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